지난해 서울에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장마철 폭우로 숨지는 참변이 있었죠. 그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도 물막이판 설치와 이주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는데요. 이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임경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반지하 주택입니다. 해마다 장마철이면 빗물이 들이쳐 배수펌프로 물을 빼내는 일이 허다합니다. 여름 되면 홍수철 되면 이제 많은 그 주민 민원이 걱정이 많이 하시죠.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가 건물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. 올 여름 광주시는 침수 이력이 있거나 저지대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해 서울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진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. 하지만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설치가 이뤄진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. 특히 광주천변과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반지하 주택 중 물막이판 설치 대상은 겨우 11곳에 불과합니다. 거기가 몇 번 갔다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나 갔을걸요. 근데 안 오죠.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대책도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한 차례 지원하는 데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.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46세대 중 이주하겠다는 세대 또한 단 두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.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, 거기가. 지하에도 한 그 세 분 정도가 지금 상시적으로 살고 계시고요. 저희들도 가면은 아예 사람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. 광주시의 반지하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장마철 위험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. KBC 임경섭입니다.